아니 근데 이 프로그램 싸가지 없는 사람들만 나간다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나는 싸가지가 있네. 아, 영훈씨는 예, 예. 일단 네 가지 쇼에 출연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출연하시고 저에게 뭔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조언해 드릴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혀 겁내지 마라. 아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답해도 될까? 내 이미지에 타격이 오지 않을까?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아 방송을 보고 굉장히 만족하고 제작진분들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후회하는 야망이 크다? 예. 어느 쪽으로? 19금으로? 여성분들도 후회시에 가면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주로 와! 여성분들 주로 와! 아 침대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주로 와 할 거면 그 입을 좀 내려주시죠. 제가 내리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사실 19금으로 바뀌는 방송이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자 아, 물론 저에 대해서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후아 편이니까요. 후아 씨 같은 경우는 참하고 아름다운 여자 속 시원하신가요? 네. 삐졌네, 삐졌네. 자기 편 아니라 삐졌네. 혹시 평소에는 뭐 이 작업 말고는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여가 시간에 이 친구가 미국 드라마를 정말 많이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좋아하고요. 네. 그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네. 호아 씨 편이니까. 엎드리면 내가 올라가서 한번 찾아볼게. 할머니 올라가신다고요? 아, 할머니가 엎드리시면 되겠다. 그래 할머니가 엎드리면 할머니들 엎드리라고? 안녕하세요. 그놈 먹고 할머니 한번 웃겨봐. 할머니 한번 웃겨봐. 사람을 잘 웃긴다며? 개그 또 개그맨입니다. 제가? 응. 잘 웃기죠. 제 개그는 보통 좀 이쁘신 분들이 많이 웃거든요. 그거 할머니는 안 이뻐서 안 웃고. 어, 이쁘신데? 아니, 나이가 있는데 그거 짜증 할머니야. 웃겨보라고요? 응.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응. 이게 사실 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네. 지금도 더 성숙하다. 그 옆에 사진도 한번 보세요. 저 유치원 때예요. 오라돌이 오라돌이 유치원 때? 네. 안 갔다. 웃으셨네 지금. 잘만은 솔직히 지금 웃으셨잖아요. 닮았죠 저 유치원 때. 안 닮았어. 지금 안 닮았어요? 무슨 인형 같은 게 닮았다. 저예요 저거. 그러니까 제가 원래 피부가 보라색인데 제가 원래 치마 입고 다녔었거든요 유치원 때는. 그거 인제 웃을래? 깜짝 놀랐어. 개그맨입니다. 무슨 이름 후유라고? 네 후유. 후유? 네 후유. 후유. 후유 후유. 후유 후유. 이름도 웃는 사람 까발레 못 갔다. 그쵸. 뭐 밥 먹어 쉬우 뭐 이런 거죠. 후유 뭐 이런 거. 후유. 진짜 이름이 웃긴다. 네, 그렇죠. 호유 웃기죠. 제가 바로 호유입니다. 이호유? 네, 이호유. 좀 그렇죠? 개명하려고.